그래서 제드 너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번에는 제드가 너프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네, 메모장을 켜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확인? 오케이, 확인.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 처음 Q 데미지가 까먹었네. 그러니까 공격력 개수였나 그게? 아닌가? 아, 데미지네요. 퍼센트 100%에서 110%입니다. 110%로 Q는 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W는 없어요. W는 그대로입니다. 이는 AD 개수 80%에서 65%. 그리고 궁은 120초부터, 이거는 3렙궁이에요. 3렙궁 60초에서 80초 쿨타임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문은 공격력이 5 감소되고 쿨타임이 생겨요. 10% 정도. 쿨타임이 이제 15거든요. 정확히는 15야. 근데 이게 대충 10%예요. 10%로 치겠습니다. 전에 요음이랑 똑같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사 물관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러니까 방관이 18에서 12로 바뀝니다. 자, 이제 이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다음 패치 변경사항 전체예요. 제드에 대한 관한 거. 자, 이제 Q는 버프예요. 말 그대로 이제 제드는 Q가 굉장히 중요한데 못 맞추면 진짜 쓰레기고 잘 맞추면 엄청 좋다. 근데 이제 거기에 데미지가 더 들어가서 굉장히 세졌다라는 점. 그리고 W는 그대로고 E는 약해졌어요. 원래 너프를 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이제 한번 더 먹죠. 얘는 뭐냐면 그냥 W, E 슬로우만 묻히고 Q만 잘 맞춰라. 근데 만약에 W를 쓰고 Q를 하나도 못 맞춰, 그럼 개똥챔이 되는 거예요. 왜냐? E 데미지는 졸라 약할 것이고 Q는 맞춰야 될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궁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궁쿨 굉장히 조진 거 아닙니까? 라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궁 쿨타임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20초가 엄청 크다고 느껴질 순 있어요. 엄청 크다고 느껴질 순 있지만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 자, 보세요. 3렙궁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3렙궁이면 16레벨이죠? 제드가 16렙까지 가려면 그때쯤이면 아이템이 최소 3, 4코어 이상은 떠요. 그 신화급 아이템이 드락사르의 쿨감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3, 4코어 이상이면 대충 쿨타임이 50%입니다. 근데 뭐 거기다가 궁사까지 합하면은 뭐한75% 되겠죠? 일단 50%로 가정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궁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50%로 가정을 하고 3렙궁 60초에서 50% 깎으면 30초죠? 맞죠? 제가 이과 나와서 아는데. 그리고 80초에서 50%를 깎으면 40초예요. 결론은 뭐다? 10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20초가 아니고 대충 3렙궁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20초가 아니고 10초가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0초가 아니야. 20초가 아니고 10초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잘 알아들으셨죠?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궁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큰 너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요무무 공격력이 5가 줄었는데 이거는 넘어가고, 5는 딱히 그렇게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쿨타임이 10%가 생겼어요. 이게 스킬 가속이 15지 그 퍼센트로 따지면 대충 10%예요. 그 옛날 요무무가 돌아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연구를 해서 영상을 올릴 텐데 그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독사는 물관이 6 줄었어요. 독사는 애초에 그 쉴드 깎는 게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서 아마 안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쉴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서폿에 이제 솔라리 펜턴트를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독사를 안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독사는 진짜 가는 챔피언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 한정적이에요, 굉장히. 그래가지고 얘는 좀안 가진 않을 것 같아. 물관 6이 좀 크긴 크거든요. 크긴 큰데 안 가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음은 앞으로 많이 갈것 같고. 그래서 제드 너프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진 살만해요. 여기서 라이엇이 더 너프를 한다. 저 본사 찾아가서 깽판 치고 오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더 너프를 먹는다? 이거 완전 라이엇 개 억까기 때문에 깽판 치고 오겠습니다. 와, 진짜 저만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템트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앞으로의 저의 템트리 계획은 어떻게 되냐? 신화급은 최근에 가고 있던 대로 그냥 드락사르 고정이라 보시면 돼요.
저는 웬만하면 드락사르를 갑니다. 자발은 야스오 상대로 들긴 하지만 그냥 드락사르가 아이템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쿨타임도 궁쿨도 저렇게 넣어먹은 상태고 쿨타임이 굉장히 필요한 챔피언이에요 제드가. 그리고 아이템을 하나씩 살 때마다 5%씩 주기 때문에 개꿀입니다. 5%가 아니고 5인가? 아무튼 드락사르를 가고 요무, 5월, 독사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템은 이렇게 정해질 것 같고, 아 여기에 신발까지 풀감신, 월, 헤르메스. 신발은 웬만하면 이 두 개밖에 잘 안 가요. 아시죠? 예, 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아실 겁니다. 신발은 쿨감신의 헤르메스 둘 중에 하나 가고, 세릴다라는 좋은 아이템이 있죠. 네, 세릴다 가고 이제 템이 하나 남았나? 네 하나 남았네요. 여기서 이제 방끝이나 이제 빌클인데 상대 스킬이 중요한 스킬이 별로 없다. 예를 들어서 막 확정 CC기 두 개 남았다고요? 드락사르, 요무, 독사, 쿨감신, 세릴다, 밤끝 맞잖아요 님들. 봐봐요, 드락사르 하나, 요무 두 개, 독사 세 개, 쿨감신 네 개, 세릴다 다섯 개, 밤끝 여섯 개 맞잖아. 엇가지 마세요. 제가 지금 졸리긴 하지만 정신은 좀 들어있거든요. 저 지금 조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상황 보고 가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밤끝 5월 불클이라고 마지막에 써놨는데 밤끝은 여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2코어에도 밤끝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상대가 그 좀 중요한 스킬들이 많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잖아. 막 제드가 리신한테 궁 썼어. 근데 리신한테 바로 궁 까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제드는 체력이 없어. 몸이 굉장히 약해. 처음에 보면 드락사르 얘 딜템에 체력 있는 거 봤어요? 없죠. 예, 처음에는 신화템엔 없습니다. 아무튼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 뭐 상대가 서폿이 마오카이야. 탑이든 서폿이든 마오카이가 있어. 마오카이 W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사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밤끝을 갈 때가 있어요. 이 코어에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억해도 이번 너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궁금하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제 방송에 오셔서 질문하세요. 근데 게임 중엔 하지 말라. 오케이? 확인. 수고. 게리.